안녕하세요,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여성 리프컷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리프컷은 타이트하고 귀 뒤로 꽂았을 때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선이 가늘어 보일 수 있도록 커트하겠습니다. 뜨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 설정하겠습니다. 층을 가볍게 설정하겠습니다. 민머리에 맞춰 커트하겠습니다. 볼륨이 잘 쌓일 수 있도록 생각하며 커트합니다. 옆머리는 귀 뒤로 꽂힐 만큼의 길이로 가볍게 커트합니다. 앞쪽이 살짝 짧아야 넘어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길이 설정은 귀에 꽂았을 때 너무 길지 않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 층이 있어야 더욱 느낌이 좋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가볍게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가 뒤로 넘어가게끔 층을 더 설정하겠습니다.
끝부분만 부피감을 줄여서 잘 감기게끔 커트합니다. 볼륨이 너무 많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도 귀에 꽂았을 때 뚱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줄여줍니다. 공간감을 더해주면 부피감은 줄이고 흐르는 느낌이 더욱 잘 보입니다. 뒷부분도 뭉툭하지 않게 질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시스루 형태로 가운데 길이만 조금 줄여주고 가운데 길이에 맞게 연결만 하겠습니다. 양쪽 끝은 뭉치지 않게 질감 처리를 합니다. 커트의 완성은 드라이죠. 가볍게 드라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 연출 가능한 리프컷 디자인입니다. 날이 더워지는 만큼 숏컷을 하시는 고객님이 많이 들었어요.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예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